진짜. 어, 나 아이가 나왔어. 나왔는데. 아, 대통령이 왔어, 어제. 왔어. 그래서 뭐 한 건지 알아? 뭐 했어? 그때 나한테 뭐 회식 뭐야 지금 뭐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제 무슨 그 패스팅 뭐 이런 거 있어. 무슨 대한민국 패스팅 그거 다 가지고. 좀 된, 이제 한 7월 20일이라, 그러니까 한 두 달 네. 전쯤에, 네. 그 청담동구의 갤러리아 있는 그 인근 카페에서, 네. 그때 그, 우리 저 한동훈 장관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현장 변호사를 이렇게 하고 같이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 모임을 원래 그 총재님이 그 주관하셨던 건가요? 아, 네. 그건 아닌가요? 예. 그날 모임은 이제 어떤 그 좀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네. 아, 그건 제가. 네. 그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 일어난 일을. 네. 내가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어쨌든 그렇게 그 네. 특별한 안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예. 그 서로 이제 예. 정말 잘 해보자, 뭐 이렇게. 예, 예. 격려하는 예. 모임이었나요, 서로? 예, 맞습니다. 마지막에 예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국정감사장을 야바이판으로 만든 한동훈 장관은 적반 하장식 모렴치한 행태에 반성하고 사죄하십시오. 엊그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행적에 관해 7월 19일 밤부터 7월 20일 새벽까지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형 로펌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첼리스트의 연주에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보한 해당 언론사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보도는 술자리에 연주자로 참석한 첼리스트의 통화 녹취 파일과 동석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취재 통화 내용을 그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녹취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첼리스트가 억압된 상황에 강요된 진술이 아닌 친구와 편하게 대화하는 녹취라 신빙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차마 피감기관 증인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비아냥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질의와 관계없는 과거의 일을 들추고 과할 정도로 화를 내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치 않는 모습이 마치 분노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께서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셨을지 불보듯 뻔합니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의원직과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임명받은 장관직을 걸고 내기를 제안하는 것은 국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합니다. 평소 국가부처 장관이란 자리를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노름판 야바이꾼과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을지 개탄스럽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장관으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국정감사에 임하는 기관장의 태도도 아닐 뿐더러 특히 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엄중히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로서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로펌 관계자들과의 술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거기에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함께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다음날 오전 여가부 업무보고까지 미뤘다면 대통령의 업무 태만으로 국정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에 김은겸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국회에서 해당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한 겁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중대한 국정감사 사안일 뿐더러 당연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 내기와 야바이 국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깊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제 전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상입니다.